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0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영원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12번째 말씀 나눕니다. 지금 에베소서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씨름은 이 땅에서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나라 간의 정부 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뒤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적 권세자들, 영적 존재들을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고 영적 존재인 어둠의 영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자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돌파기도 시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시편 82편을 통해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존재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요, 이 종교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여기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종교 활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스려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 근데 그 비밀을 옛적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고 옛적 구약 인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짜잔 하고 계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왔던 하나님 마음속에 타오르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의 핵심이 지금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구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 그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추상적인 거나 어떤 신학 이론, 어떤 지식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도 못 보게 막 무슨 비밀 결사대 같이 꽁꽁 숨겨놓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온 땅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결정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영적 존재들에게 이게 내 계획이었다, 이게 내 지혜다, 이게 영원전부터 내가 계획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만방에 온 우주에 영적 세계에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서 설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교회가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 원래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드러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몸,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토록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을 다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놓기 위한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기 위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비밀이라고 10절에서 말했어요. 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제 생각에는 개역개정보다 이 말씀이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manifold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겹이라는 거예요. 여러 겹. 여러분,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멀티컬러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서는 뭐 지금도 손으로 염색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천 조가리에다가 요만한 빨주노초 노초 파남 뭐 여러 가지 색깔 입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고대 근동 때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색이 아닌 여러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 옷감은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요셉에게 입히잖아요. 그만큼 존귀한 아들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무궁무진하다 단어라는 뜻이에요. 다양하다, 색깔이 여러 가지다, 무궁무진하다. 이 단어가 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쉬운 말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각 교회의 다양한 부르심의 색깔과 형태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교회는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과 이 가정은 부르심의 색깔이 다르고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고 하나의 부르심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채색 옷 같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영적 세계에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 스스로,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부르심을 아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7절에서 9절까지는 내 부르심이 이거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이거다 라고 선포해. 근데 그 부르심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콜링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10절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라고 10절이 시작되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나의 부르심은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콜링을 주셨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부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부르심을 아는 공동체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천사와 귀신과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었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옛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옛 창조는 뭡니까? 이 세계 창조, 천지 창조.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성경 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핑계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자연 세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천지 창조, 옛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천사들에게는 새 창조를 통하여, 이 새 창조가 누굴까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천사와 귀신들의 대학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목회를 하려면,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 대학원을 가야 돼요. 3년을 꼬박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천사들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감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가 지금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별로, 내가 천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의식적으로 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여 3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왜 교회가 되시려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걸 알아야죠. 교회를 내가 왜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이고 내가 교회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존재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래요. 이게 뭔지 아셔야죠. 적어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영물, 영적 존재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리는 방법과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바로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똑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경작하여라.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갈망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과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거야 하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지혜, 놀라운 지혜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통치자인지, 내가 어떤 치유자인지, 내가 어떤 창조주인지, 내가 어떤 여호와 일의 공급자인지, 나의 계획이 뭔지, 나의 꿈은 뭔지,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사 새로운 몸을 창조하사, 그게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를 창조하사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온 열방에, 또 온 우주에, 온 영적 통치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 내 지혜를 드러내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너무 높이 생각해요.
막 천사는 막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고 막 천사는 막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천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모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전부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천사들에게 직접 계시하셔도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전지하지 못한 천사들에게,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 하나님의 꿈은 이거야 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맘대로 맘대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와 징표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간증하신 임지연 자매님이 스타벅스 쿠폰을 쏠 겁니다. 누가 맞출 것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 근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갖고 네가 뭔데? 이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아, 가까웠는데 좀 답은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목적. 근데 그 징표가 뭐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징표. 예수? 아니에요.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 좀 더 간단하게.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목적,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믿음? 하나님의 자녀? 다 틀렸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땅의 권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혼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다 돌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커피를. 바로 뭐냐면 땅의 권세는 육을 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되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인간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데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유의지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맞아요. 왜냐?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근데 우린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질 건지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지만 자유의지를 인간만이 가졌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졌다?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일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 천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그랬으면 사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경배를 받겠다 라는 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더럽고 없어져야 되고 부패해야 되고 빨리 썩어 없어져서 내가 새 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 자기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자기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루시퍼는 자기의 능력이 너무 위대한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겨먹은 아담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더니 이 땅의 권세는 육을 가진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지만
육을 가진 너만 할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보다 못생겼어. 뭐지, 하나님의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는 거 나랑 똑같은 놈인데 왜 나만 못하는 거야, 나만. 여러분, 여러분의 육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육을 가진 자예요. 육을 가진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아까 염집사님이 우리가 뭘 가졌을까, 영 이랬어요. 여러분 영을 가지셨습니까? 틀렸어요. 여러분은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이에요.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영이에요. 그건 천사랑 똑같아요. 근데 물론 천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으로 창조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2장에 가서 뭘 주세요? 육을 주시는 거예요. 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인데 육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인데 영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영인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영이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earth, 이 땅은 earth로부터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와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어야 되는 이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 왜 굳이 예수가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어야 되냐? 왜 우리가 뭐 아무리 물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고 우리가 뭔지는 이해는 못하지만 왜 그때도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새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셔야 됩니다. 이 아름답게 가꾼다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냐,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를 너희들이 육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음란의 죄를 짓지 마라. 왜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냐? 그건 단순히 나쁜 죄여서가 아니에요. 육신에 짓는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육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나서 성령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육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의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육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근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근거, 그 권한, 그것은 여러분의 육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육의 갈망대로 살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 육이 육의 갈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뭐예요? 내 영이 이 육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이 영을 따라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은 성령 충만한 인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보면서 놀랄 놀잘 깜짝깜짝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놀래게 되는 겁니다. 저 썩어 없어질 육이 뭐라고. 어쩌면 천사들은 영원토록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쟤네같이 이상한 육체, 천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몸은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그 묘사되는 것들 보세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 아름다움에 봤을 때 저 인간들은 맨날 늙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저 육신 저거를 왜 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은 이 땅에 대한 권세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다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늘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위대한 바울도,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평생의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진짜 아브라함은 수백 년을 살았잖아요. 수백 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세우고 싶다라는 그 갈망, 이제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80, 90, 10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거다, 너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너희들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남겨놓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셨잖아요. 우리보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요, 이 땅을. 육체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이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신이 올 때까지. 그걸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진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육신이 이 땅에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체의 육신은 떠났기 때문에 그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실 수 있는 몸을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 몸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왜 유익이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집에서 권사님과 제가 대화하다가, 맞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삶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원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교회로 이 땅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승천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몸으로서 천사들과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너를 신적 존재라고 넌 말할 수 있느냐, 너도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니냐라고 꾸짖잖아요. 네가, 우리가 너의 어머니를 알고 너의 형제들을 알고 네가 뭐하다 산잔 줄 알고 어린 시절도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나한테 영이라고 말하냐 이러거든요. 결국 네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냐 라고 꾸짖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못 믿겠지? 이래요. 그래, 나도 이해가 된다. 네가 나 믿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육신을 가진 자인데 너희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내가 행한 일,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행한 일, 이걸 보고 내가 신의 아들이란 걸 믿어라. 그게 우리 금요 돌파기도 주제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의 자녀이십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강아지의 아들은 뭐다? 강아지다. 소의 아들은 뭐다? 소다. 고양이의 아들은 뭐다? 고양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신적 신의 아들이다. 시편 82편에 표현하기에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시편 82편에서는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유일한 길은, 육을 가진 여러분들이 신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교회의 시대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대에 처음을 알리는 것인데
사도행전은 신은 성령행전인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서 예수의 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움을 통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봤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의 육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병자가 치유되고, 여러분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을 해결하고, 여러분을 통해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송도 땅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천사들은 그걸 보고, 교회를 보고, 코람데오를 보고, 상우를 보고, 염집사님을 보고, 와,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나구나. 우리는 저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정말 어이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여 천사인 내가 도저히 알 수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천사들에게 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미카엘을 보고 야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요 이럴래나 모르겠어요. 미카엘,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아?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요. 근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사들한테 가서, 귀신들한테 가서, 아니 뭐 천사 귀신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라고 했는데, 보여줄 일이 없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신의 아들인 것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을 가진 게 아니라 영이십니다. 근데 육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돈 벌고, 성령으로 결혼 생활하시고, 성령으로 자녀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사업하시고, 성령으로 학교를 변화시키시기를, 직장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